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새롭게 준비된 프로그램 CCM 토크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허지혜이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CCM 아티스트를 초청하여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간증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지켜봐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방송으로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을 게스트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8월 29일에 남가주 지역에서 열린 오디션이죠. 여러분들, 복음성가대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CCM 루키입니다. 그 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으로 진출한 8팀 가운데 입상을 하신 4팀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용기와 열정에 정말 박수 드리고 싶고요. 일단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CCM 루키 입상자 장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CCM 루키 에즈라입니다. 안녕하세요. CCM 루키 정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CCM 루키 민유기입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몇 분은 원래 알았지만 몇 분 오늘 처음 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아는 사이신가요? 그쵸. 저희는 이제 연습하면서 저희가 지금 조금 서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갈 거라 믿고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했어요. 그 CCM 루키라는 거, 그 오디션에 출전하게 된 계기나 혹시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혹시 민유기님부터 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꼭 한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점심시간에 우연찮게 이제 설렁탕집 갔다가 화장실에 이제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오디션도 하는구나. 근데 또 너무 다행이었던 것도 이제 CCM이니까 네. 일반 그런 세상 노래 부르는 그런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좋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도 교회에서 계속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네,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혼자 거기 참석하신 게 아니고 어떤 그룹으로 같이 트리오로 해서 같이 나가셨다고 했는데요. 네. 잠깐 그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딱 제일 먼저 떠오르던 이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반주하는 타경주 형제라고 있어요. 이번에 그 본선 때 이제 키보드 같이 쳐주셨고 그리고 또 저의 집사람 되는 이제 이성은 자매가 첼로 연주해줬고요. 셋이서 출연 그 본선 진출해가지고 네 같이 나가는데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서로 이제 스케줄 때문에 오늘은 혼자 오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맡으셨어요? 저는 노래했어요. 네. 그렇죠. 타경주 형제 키보드 쳐주고 저 와이프가 첼로 연주해주고 저는 노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 옆에 계신 저희 오늘 우리 막내 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다가 CCM 루키를 참여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찬양에 관심을 가진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엄마랑 함께 나갔는데 이제 찬양에 진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찬양팀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음악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CCM 루키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서 그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선 CCM으로서 제가 밖에 나가서 오디션이나 또 사역 같은 거 한 번도 없고 너무 도전해 보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또 이런 기회에 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디션을 나가본 게 그럼 처음인 거예요? 아, 네, 그렇죠. 크리스천 오디션은 처음입니다. 아, 그럼 그 전에 다른 오디션을 했었나요? 네, 많이 나갔었어요.
아, 그러면 경험이 좀 있었네요. 아니요, 다 떨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CCM 루키를 나가셨다는 거는 찬양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건데, 내가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 라는 이런 결심을 했던 동기나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이번에는 제가 에스라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거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그렇고 보니까 제가 찬양 사역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되는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도중에 이제 제가 간호 공부를 하게 돼서 간호사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간호사가 미국에는 등급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더 높은 등급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재정적으로도 더 제가 일을 해야 되는 형편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응답을 찬양을 하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중간에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아서 이제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제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CCM 루키에 제가 참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에스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계속 감동이 있었어요. 이유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에스라 집사님이랑 같은 교회를 나가면서 저희가 한 2년, 3년이었나요? 새벽 기도 때 항상 저 차가 없었을 때거든요. 그때 항상 저 라이드 해주시면서,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간호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래서 간호 공부하시다가 밤샜는데 또 그냥 잠자면은 잠들까봐 아예 그냥 꼬박 새시고 새벽기도 또 오시고. 근데 기억나요. 그때 저한테 같은 고민을 말씀하셨었어요. 간호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 찬양이 하도 너무 지혜야, 나 찬양이 너무 하고 싶다라고 말씀했던 게 막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오늘 또 오디션에 나가서 또 이렇게 우승까지 하셔서 제가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되게 정말 감동이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옆에 계신 슬기 자매님, 어떻게 하다가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음악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꾸준히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고 뭐 악기든지 노래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그렇게 거의 평생을 아마 다 그렇게 보내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은 찬양으로 위로를 받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세상 노래로 위로를 많이 받고, 그쵸, 또 즐겁게 하늘 풀기 위해서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동시에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너무 압니다. 네. 이제 가야 되는 날은 또 교회 가서 열심히 하지만 항상 한 구석에 이제 찬양으로 만족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런 방면으로 좀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한 살, 두 살 먹어가고 시간이 이제 지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다가 보니까 어떤 옛날에 들리지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항상 계속 거의 평생을 불렀던 같은 찬양에 대해서 다른 의미가 저에게 다가오는 막 그런 가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찬양을 몰랐구나. 찬양을 너무 성의 없이 불렀고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으로 내가 지금 위로받고 있구나. 너무 찬양이 좋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저처럼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노래를 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어느 날부터 갖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그쵸? 우리 같이 힐사운드로 같이 네. 활동을 했듯이 네. 그때 같은 우리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로 네. 아픈 영혼들이 많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많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욱더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목적 하에 같이 이제 다른 네. 교회 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아 내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영혼이 또 치유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함으로 이제 지원할 때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뭐 많은 언니가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컴페티션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너무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나서 이런 데 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갈등도 했지만 주위에서 말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저 또한도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제가 부른 어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를 또 깊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네 번째 질문이 이제 또 들어갈 텐데요. 이거는 모두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본선 때 부르셨던 곡과 그 곡을 선곡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준비되신 분 있으신가요? 막내부터 가죠. 네, 막내부터. 네, 저는 본선 때 이제 나의 노래라는 이제 찬양 한부영 씨, 네, 한부영 누님께서 저도 너무 한부영 누님. 네.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너무 노래예요. 좋아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찬양을 접한 게 제가 거의 처음으로 찬양을 이제 관심 갖게 된 한 고등학교 들어가서 네. 그때 그 찬양을 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사가 이제 막 제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단계였는데 이제 그 가사에서 느껴지는 그 한보영 누님의 고백이 저의 약간 마음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가사 중에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 저의 제가 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제 나의 노래는 나의 삶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 네, 제가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 첫 가사가 제가 좀 희미하게 기억나는 낡은 피아노 반주 위에 노래를 불렀었지. 네.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공감이 안 가지 않으세요? 보통 우선 키보드 위에 하잖아요 요새. 아,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네,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요. 낡은 피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네, 네. 키보드라는 건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약간 피아노 치는 반주에 이제 저도 그냥 재미로 따라서 노래 부르고 낡은 피아노 반주 위에. 그럼요, 그럼요. 보이네요, 중학교 때. 네, 그래서 그때 중학생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네, 항상 그렇게 열심히 뭐 찬양하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더 성장해서 지금의 또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또 네. 기회가 요새 정말요 제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18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을 진짜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진짜 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쯤에서 정명훈 형제님의 본선 진출곡인 한부영 씨의 나의 노래 함께 듣고 갈게요.
시작이 지금 내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도 어떠한 환경도 언제나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난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곳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언제나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주님 주신 이 목소리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스한 주님의 주님의 기억하면 좋겠어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oh, oh yeah. 동상이시죠? 네, 꼴찌했습니다. 이야, 아,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내상이죠? 네, 막내상. 아, 정말 부족한데 너무 기특하다고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저희 이번에 금상을 타신 Threefold Chord 민유기님의 네. 출전 선곡 이유나 출전했던 노래 제목이 궁금한데요.
저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양 다 아시죠? 네. Amazing Grace요. 그 찬양으로 나갔는데 그 찬양을 선곡하게 된 이유는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장실에서 포스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아무래도 첼로랑 피아노랑 이제 같이 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너무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너무 한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르는 그 리스트에서 아 그럼 일단 노래는 클래식으로 가자 해서 클래식으로 결정을 했고요. 클래식 중에서도 아 기왕 하는 거 그냥 누구든지 다 아는 찬양으로 가자 해가지고 뭐 너무나도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로 갔는데 또 너무 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노래 자체가요. 그래서 그 노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너무 이제 오디션이다 보니까 좀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곡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키보드 친 이제 영주 형제가 좀 네 밤새 가면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의 최선으로 노래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에즈라 집사님 이번에 은상 맞으시죠? 어떻게 하다 그 곡을 선곡하게 되셨는지. 제가 본선에 찬양 드렸던 곡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라는 찬양곡인데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근데 네. 제가 항상 차를 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느 날 그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게 뭐냐면 악보를 없어도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이제 접하게 돼서 저 혼자 찬양을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많이 울면서 불렀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헌금송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많은 성도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또 제 간증과도 같은 그런 곡 내용이 그래서 이번 CCM 루키의 본선곡으로 정하게 네. 됐습니다. 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희 이 시간에는 예즈라님의 본선 진출곡 곡명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네. 네, 그 곡 한번 같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대상을 타신 저희 장슬기 자매님, 어떻게 하다가 그 바닷길이라는 찬양을 선곡하게 되셨는지. 아, 제가 그 곡을 선곡하게 된 계기는요, 처음에는 이제 작년과 같은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연히 곡을 정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루키를 주최해 주신 우리 피라 목사님께서 곡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다가 그 곡을 저에게 이제 유튜브로 링크로, 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너무 가사가 제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또 제가 마음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아, 이걸로 하겠다고 바로 이제 선택을 했죠. 그럼 이번에 피랄 목사님이 많은 공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곡을 저에게 딱 맞는 곡을 골라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쯤에서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갈 텐데요, 앞으로의 사역이나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장슬기님. 앞으로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어떤 영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찬양 사역자라는 타이틀은 너무 좀 거해 보여요, 저한테는. 느낌으로 오는 그 느낌이 약간 사양사양 차면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고 좀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마치 뭐 목사님이나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전도사님 이렇게 계시면 좀 우리랑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찬양사역자라는 타이틀은 약간 너무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냥 좀 뭐 친한 언니, 5월 뭐 누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에즈라 집사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제가 특별하게 계획하는 건 없고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되게 엄마기도 하고 한 사람의 와이프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또 환자를 돌봐야 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정말 덜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을 하길 원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제가 노력하는 것을 보시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을 하면 나머지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성대하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막내 참가자, 우리 정명훈 형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저는 우선은 저도 아까 슬기 누님께서 이렇게 말하셨듯이 찬양 사역자를 딱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뭐랄까 너무,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네. 네, 같이 이제 또 전도해서 같이 또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 더 기쁘고 값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막 이제 너무 뭐랄까, 네, 찬양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네, 계속 이제 조그만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제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은 그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민유기 형제님, 앞으로의, 네, 사역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도 일단 마음적으로는 되게 찬양하는데 이제 올인해가지고 뭐 좀 이쪽 좀 뭐 전국 투어도 다니고, 마음은 그런데 일단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지금 생각한 게 그 필월방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그 원할트 미니스트리 안에서도 네. 어떤 공연이나 이벤트, 콘서트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런 이벤트나 콘서트 같은 거 이제 참여하고 그런 집회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함께 하는 게 일단은 저의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네, 네 분의 귀한 간증 잘 들었고요. 저희 이쯤에서 이번에 대상을 타신 저희 네 분의 간증 잘 들었고요. 저희 이쯤에서 이번에 대상 저희 네 분의 간증 잘 들었고요. 이쯤에서 대상을 타신 장슬기님의 바닷길 같이 듣고 올게요. 박수. 그때 나를
네, 저희 이번 CCM 루키 3회에서 대상을 타신 장슬기님의 바닷길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2015년도 CCM 루키 화이팅!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참 다양하게도 빚어 놓으셨는데요. 동물들도 제각각, 꽃들과 열매들도 다 제각각의 향기와 제각각의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네 분들도요, 모두 제각각 색깔이 다르시지만요,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예쁘게 사용하시고 계시다 것입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TV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또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겠고요,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오늘도 승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승리하세요.